네, 오늘은 우리가 유닛 2, Real Property and Law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Real Property and Law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챕터 1에서는 부동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여러 종류를 우리가 공부했고, 이제는 요번에는 우리가 부동산 쪽으로 우리가 컨센트레이션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land, real estate, and real property의 다른 점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land, land는 이게 사실 is defined as Earth's surface extending downward to the center of the Earth and upward to infinity. 이 말은 뭐냐면 토지는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아래쪽으로 확장이 되고 또한 무한대로 위로 향하는 지구의 표면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란 이 땅이란 자체는 땅 밑에부터 이제 그 땅 표면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우리가 land라고 하죠. 그래서 토지는 나무와 같은 자연스러운 부착된 물체와 그 위에 또는 그 아래에 있는 물의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land라는 것은 땅 밑에 만약에 있는 광석이랑 뭐 여러 가지부터 땅 위에 있는 나무 그런 것들을 부착되어 있는 모든 나무들을 우리가 land 했을 때 거기에 land에 포함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real estate. Real estate is defined as land plus human-made improvement to the land that are permanently attached. 이 말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토지 위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인간이 만든 모든 개량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육지로의 개선은 땅 위에 또는 아래에 부착한 인공물들입니다. 이 말은 약간 해석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real estate라고 하면 real estate이란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토지에 영원히 주착된 집이라든지 또한 땅으로 말하면 땅 위의 것과 땅 아래 것과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real property. real property라는 말은 is defined as interest, benefits, and rights that are automatically included in ownership of real property. 그래서 이 real property라는 단어는 부동산 소유권을 얘기하는 건데, 그 부동산 소유권은 부동산과 그 property와 그 따라오는 여러 다른 혜택들과 권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합쳐서 real proper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 부동산은 bundle of legal rights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부동산은 여러 법적 권리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법적 권리가 부동산하고 같이 따라옵니까? 첫 번째는 right of possession, 소유권, right to control property within the framework of law. 법에 내에서 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right of enjoyment, 즐길 수 있는 권리, right of exclusion, 다른 사람을 자기 부동산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리,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right to disposition, 그건 자기가 부동산을 처분 할 수 있는 권리, 즉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것이 부동산의 법적 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법적인 그 단어를 upper tenants라고
이런 말을 썼는데 이 upper tenus는 이게 원래 라틴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동산 사전을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run with the land.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같이 따라오는 권리. 이거를 우리가 upper tenants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같이 따라오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 easement, water right, other improvement, parking space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말하면 지역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어떤 면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것들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그 건물과 같이 따라오는 권리들입니다. 이 deed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증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에 있는 그 타이틀, 그 재산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걸 deed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title to the real property는 그 부동산에 갖고 있는 우리가 그 타이틀, 글쎄, 뭐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을 하려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에는 두 가지 미닝이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과 같이 따라오는 권리. 그것은 소유권, 재산을 통제할 권리, 아까 우리가 말한 즐길 수 있는 권리,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권리, 처분 권리, 여러 가지와 또한 가지는 준서로 자기가 서류로서 갖고 있는 소유권의 증거. 이두 가지를 우리가 타이틀이란 뜻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어떤 땅 밑에 있는 만약에 이 자기 땅 밑에서 만약에 오일을 발견했다, 석유를 발견했다. 그리고 또 자기 집을 이 집의 그 construction 집 자체 그리고 집 위에 있는 그 air 그 말은 자기가 그 다른 사람이 자기 건물 위에 다른 집을 못 짓게 하는 여러 권리들이 있죠. 그러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표면, 지하, 그리고 하늘 모든 권리 세 가지를 다 우리가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surface right이라는 것은 여기서 표면권, surface라는 것은 우리가 땅 위에 지구 표면에 국확한 토지의 소유권. 그래서 ownership right in parcel of real estate that limited to surface of the earth 지구의 표면에 있는 권리. subsurface라는 건 right to natural resources below the earth. An owner may transfer subsurface right without transferring surface right. 이 말은 자기가 만약에 땅 밑에서 오일을 발견했다면 자기 그땅 위에 있는 집의 권리하고 따로 그 밑에 있는 권리를 지구 표면 아래의 천연 자원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따로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에어라이트라는 것은 자기 집 위에 있는 above the earth may be sold or leased independently. 그래서 우리가 집 위에 있는 공기권이라고 얘기하면 지구상의 공간을 사용할 권리는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독립적으로 판매가 되거나 임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라이트도 밑에 지하의 어떤 천연 자원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공기권도 자기가 부동산을 양도 안 하면서 따로 다른 사람한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water right,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 right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이 강이나 호수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 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보유한 권리.
근데 이 법은 주마다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주가 뭐 버지니아처럼 항상 물이 많은 지역에는 강이나 호수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호수가에 있는 물을 흐르는 강의 물을 마음껏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 네바다처럼 물이 귀한 주는 그 물을 집 옆에 있는 물을 쓸 때도 주의 허락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riparian right, 이 riparian right이라는 것은 강, 개일 또는 이와 유사한 물의 흐름을 따라 육상 소유자에게 부여된 관습적인 권리. 그들은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iparian right 하면은 강이나 호수가 옆에 있는 집의 주인이 그 땅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사용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이러한 사용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이제 그 강이나 개우를 나누는데 하나는 항해할 수 없는 강이나 개우. 이 말은 큰 배가 들어올 수 없는 강이나 개울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그냥 그 국경이 그 소유한 자기가 그강 옆에 있는 그 강이나 호수 자체도 자기가 이물 위에 있는 땅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그 강이나 호수가 굉장히 커서 항해 가용 수역이란 말은 큰 배가 지나갔은 항로로 이용한다면 그 강이는 공공 도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마음대로 거기 있는 땅이라든지 강을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Littoral right이라는 아까 조금 아까 우리가 riparian right이라는 것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Littoral Right이라는 것은 상업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큰 배가 지나갈 수 있는 호수, 바다와 국경을 접한 소유자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소유자는 사용 가능한 물을 제한 없이 사용하지만 평균 수위까지만 물 가까이에 있는 토지를 소유합니다. 이 시점 아래 모든 토지는 정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리토럴 라이트라는 것은 어떤 큰 강물이 흐르는데 자기 집이 그 강물 옆에 있다고 강 밑에 있는 땅까지 다 자기 게 아니라 강물 위에 나와 있는 땅까지는 지가 이용할 수 있지만 그 강물 밑에 있는 것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면 on the land and adjacent to the water only up to the average high water mark. All the land below that is owned by the government. 그물 위에 있는 땅은 지가 이용할 수 있지만 물 밑에 있는 땅은 정부에 속한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자연의 어떤 영향을 받아 그 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accretion. 이 accretion이란 말은 이 물이 강물이 만약에 강물을 이 밑에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 위에서부터 강물이 흐르면서 밑에적으로 자연적으로 땅의 자연 증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의 자연적인 작용으로 인한 땅의 자연 증가. 그래서 소유자는 이 어크리션을 통해 생성된 모든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자기의 땅이 자연적으로 강의 흐름에 따라 늘어났다면 땅의 주인은 그 자기의 땅이 늘어난 것을 혜택을 받습니다. 대신에 일로즈, 이 일로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침식, 점점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자연의 힘에 의해서 땅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일로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랬을 때는 그것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포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Aversion. 이 Aversion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갑자기 큰 자연의 변화에 그를 통해 우리가 지진이나 아니면 무슨 땅이 갑자기 산이 내려와서 덮어버린다든지 이런 갑작적으로 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sudden removal of soil by act of nature. 그럴 때도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를 소송한 거나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Doctrine of prior appropriation 이란 말은 여기서 아까 우리가 riparian right이라고 해서는 강이나 호수 옆에 있는 땅의 주인이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권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약에 물이 부족한 주에서 소유권과 사용은 Doctrine of prior appropriation 교리에 따라 절정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물을 사용할 권리는 물에 인접한 지주, 즉 물 사용한 필요 허가가 아닌 주법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 말은 만약에 네바다나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에서 물이 부족한 주에 사는 사람은 집 옆에 산다 하더라도 아니 그 강물 옆에나 호수 옆에 산다 하더라도 그 자기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법에 의해 총대됩니다. 그것을 Doctrine of Prior Appropri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은 Real Property와 Personal Property의 부분입니다. 이 Real Personal Property를 먼저 얘기하자면 Personal Property는 개인이 재산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Personal Property를 영어로 다른 말로 Shatter이라고 합니다. 이 Personal Property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의자, 테이블, 옷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Real Property라는 것은 땅이 이렇게 부착이 돼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Factory Built Housing, Mobile Home 우리가 Mobile Home, 공장에서 만들어낸 집을 땅에 부착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일단 그 Mobile Home이 땅에 부착이 되면 그건 부동산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분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땅을 과수원을 샀는데 과수원에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과 같이 그러면 과수원에 과일나무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걸 지금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 나무에서도 나무 이 글래스, 풀 그런 것을 필요하지 않은 잔디는 우리가 Flocus Natural 이란 이것도 라틴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항목은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그 말은 부동산을 사면 그 안에 있는 나무와 잔디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부동산 건물과 같이 양도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만약에 어떤 그 부동 아이런 리얼 파티 어떤 부동산이라고 그러지만 어떤 거는 그게 부동산에서 자르면 그게 그냥 개인 자산 personal property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어떤 때는 거기서 나무를 포도를 우리가 포도나 과일을 땄다 뭐 이게 그러면은 과수원 사람이 과수원을 팔 때 양도를 해주기 전에 모든 과일 나무를 모두 땄다 그러면 그게 그 과수원 집을 사는 사람이 와보니까 과일 나무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럼 이거는 그 집을 파는 사람이 그럴 권리가 있었느냐 이거죠.
여기서 보면 일단 과일, 야채, 상업용으로 매년 재배하는 것들은 우리가 영어로 Flactus Industrial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개인 자산으로 간주된다. Personal Property로 간주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Perennial Crops such as Orchard, Vineyard are not Personal Property. 과수원이나 포도원 같은 다년생 작물은 개인 재산이 아니고 땅과 같이 부동산 권리가 이전된다. 여기서 조금만 빠뜨린 건 아까는 그 과일을 딴 거를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과일, 이제 그 포도나무, 과일나무는 땅과 같이 부착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을 산 사람의 권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부동산에서 severance, 부동산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이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personal property가 됩니다. 일단 남과 과제에서 따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annexation이라는 말은 또 뭐냐면 어떤 모빌홈 같은 거는 사실 땅에 붙일 때까지는 개인 자산이지만 일단 모빌홈을 땅에 붙이면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annexation, 땅에 붙이는 것을 annexation이라고 그러고 땅에서 자르는 것을 severance. 또한 우리가 많이 논쟁이 되는 부분은 이 fixture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세탁소를 샀어요. 아니 그러니까 세탁소에 이제 그 빈 건물에다 자기가 세탁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건물에서 나올 때 그 기계를 갖고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를 이제 분쟁하는 것은 fixture라는 건데 이걸 정착물, 정착물은 토지 또는 법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되는 건물에 붙여진 개인 자산입니다. 즉 난방 시스템이나 에어컨디션이나 부엌 캐비넷이나 천장에 있는 선풍기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한번 붙이면 부동산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은 정착물의 법적의 시험은 그게 method of annexation 병합됐느냐 어떻게 접착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토지의 일상적 사용을 위한 품목에 적응하느냐 당사자의 권리 토지의 물건에 붙인 사람의 의도 당사자 간의 합의 여러 가지로 그게 부동산과 같이 양도되느냐 아니면 집을 파는 사람이 그걸 뜯어나갈 수 있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가 우리가 히팅 시스템, 에어 컨디션, 거기에 있는 캐비넷 같은 거는 우리가 픽셔, 부동산에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부동산의 일부라고 봅니다. 조금 아까 말한 그 세탁소에 어떤 세탁기계를 넣는데 그게 픽셔냐 퍼스널 프로퍼티냐 에 대한 질문에서 그거를 비즈니스에 대한 트레이드 픽처,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소유하고 임대된 공간이나 건물에 부착되어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한 보정물입니다. 픽처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정 자산은 부동산이고 판매 또는 담보 대출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기구는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며 특별 계획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판매 또는 담보 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좀 간추려 얘기하면 세탁소에 있는 세탁기구는 거기 붙어져 있지만 그거는 뛰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자가 자기의 개인 소유물로 뜯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많은 그 임대 계약서에는 만약에 뜯어서 나갔을 때는 그 부동산 스페이스를 원구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러한 규정들이 대부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을 보면 첫 번째는 economic characteristic. 부동산은 경제적인 특성은 부동산이 제한적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limited supply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mprovement, 부동산 개량, 토지 개선은 토지의 장기적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밑에 부분을 잘못 읽었네요. 여기입니다. 토지 개선은 토지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 및 전체 공동체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만약에 돈을 들여서 임프루먼트 하면 부동산의 가치도 오르지만 동네에 그 다른 부동산의 가치가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죠. Permanence of investment, return of investment tend to be long term. And stable, 이 말은 부동산은 주로 수익은 투자는 장기적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rea preference. 우리가 지역에 선정을 할 때 항상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부동산도 우리가 다른 비즈니스를 이렇게 볼 때 같이 위치가 그 부동산의 가치에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리적 특성, physical characteristic은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immobility, indestructibility. 이 말은 부동산은 불멸성, 파괴될 수 없습니다. 사실 집은 파괴될 수 있지만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uniqueness. 어떤 부동산이건 두 콘도가 똑같은 건도라도 사실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은 독특한 그 부동산만이 가진 있는 독특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챕터 2를 끝내고 챕터 3를 좀 이따 계속하겠습니다.